오늘은 이 버터넛 스쿼시 땅콩 호박으로 메인 요리를 준비했고 오늘은 제주 로컬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수 야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또 의미가 있는 건 오늘 첫 수확되는 야채들로만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보리지도 있다. 보리지도 있고. 어, 아시네요? 네, 키워서. 아, 보리지 키우세요? 네. 저도 좀 주세요. 저희도. 저도 좀 주세요. 저 지금 습에 다 녹았어요. 아. 보리지 드려요? 어, 보리지 아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버들맛 편추도 먹어 되나 봐요. 어디? 어. 버들맛 편추? 응, 나 버들맛 편추도 있는데. 어, 여기 있네? 어, 진짜. 제가 사랑하는 버들맛 편추. 저희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꽃으로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아, 진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오늘 제가 톡톡 다이닝으로 준비한 메뉴는 특별히 메뉴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이제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이제 제주의 정원. 예. 정원을 만든 건데 가든이라 하면은 정원 이제 집앞에 있는 텃밭을 꾸민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제주말로는 또 우영팟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있어요. 또 우영팟이라 하면 또 제주의 형태를 잘 간직한 어찌 보면 하나의 텃밭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준비된 특수 야채는 서귀포의 한 작은 텃밭에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올해 처음 수확되는 특수 야채예요. 이번에 귀농하신 젊은 청년 농부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또 제가 어제 샘플링으로 한 20가지 정도를 받아서 제가 이쁜 것만 선별해서 한번 올려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접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네. 그건 제가 미나리를 갈아서 만든 건데 그 약간 우영팟의 약간 초록초록한 모습을 표현한 거고 가운데 보시면 노란 색깔 기둥 같은 거 하나 있죠? 요거는 버터넛 스쿼시라는 호박이에요. 땅콩 호박인데 말 그대로 버터넛 단맛이 나서 버터넛 스쿼시. 요건 제가 하나하나 슬라이스해서 한 3시간 정도 삶아서 식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허브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두 제주에서 나오는 특수 야채. 사실 제주가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셰프님들은 다 육지에서 특수 야채를 받아 쓰시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이 로컬 농장에서는 이 특수 야채를 개발하고 공부하셔서 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로컬에도 이런 특수 야채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뉴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메뉴는 이제 우영팟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영팟은 텃밭이 아니라 사실 이 접시거든요. 이제 제주 로컬의 야채들로 저만의 우영팟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안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꽃들도 다 맛이 달라요? 어, 네, 다 달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다 쓰임새가 틀린데 오늘 메뉴는 최대한 강하게 한번 올려놓은 거. 네. 소스 향이 엄청 좋네요, 셰프님. 요즘 미나리 맛이 좋아가지고.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음식이면은 그 뭐 달다, 짜다, 뭐 고소하다, 뭐 깊은 맛이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향긋하다? 향긋한가요? 향이? 처음에 들어갈 땐 향긋한데 이제 씹어서 입안에 감도는 그 맛이 지금 제가 두 가지 꽃을 먹었는데 달라요. 다른데 이제 점점 지금 입안에서 섞이고 있어요. 그 두 향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씁쓸한데도 기분 나쁜 씁쓸함이 아니에요. 네. 그 하고 이게 호흡 내뱉을 때 이 코끝에서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 미나리가 엄청 세거든요, 향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호박에는 간을 안 하고 야채에 힘을 줘서 같이 먹었을 때 입에서 같이 어우러지라고 세팅이 된 거거든요. 오, 같이 드셔봐요. 그걸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우, 네네.